예의 바르게 듣고 말하기도 배운다.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논술 교육의 또 논술수기의 핵심이죠. 뭐하니까 뭐뭐다. 뭐뭐해서 뭐뭐다.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다. 인과관계를 밝히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삼상이 되면은 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에 있고 싶어. 하면 그 왜가 필요하겠죠. 같이 도서관 가자. 싫어가 아니고 왜 어째 어째서 싫다. 못 가겠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표현력을 기르고 글쓰기를 하는 습관은 논술과 연관된 좋은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죠. 논술문에서. 자, Let's get back. 5, 6학년의 공부 머리 문해력 키우는 법. 5, 6학년입니다. 지금 몇 분이 경과하고 있습니까? 벌써 3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5, 6학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문해력을. 5학년 1학기 국어도 역시 독서로 시작한다. 독서 준비. 그렇군요. 독서로 시작을 하는군요. 독서 준비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연습을 하고, 책을 즐기면서 읽는 방법을 배우고, 독후 활동으로 읽은 책 내용 간추리기, 생각 나누기,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5학년은 주로 문학작품 읽기를 공부한다. 와, 문학작품 읽기.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should study the literature reading. 5학년 아이라면 장편 동화가 제격이다. For the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fifth grade. What is good for them? That is the fairy tale, long fairy tale. 시는 단박에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동화는 시간이 걸린다. 단행본 길이 때문이다.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읽으면서, 읽으면 저절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기라든가 상상하며 읽기 능력도 같이 성장한다. 예를 들어, 이순신 위인전을 읽었다면 거북선을 떠올리고, 이순신 장군. Admiral Lee, 순신, after reading the book, your child should imagine the turtle book, 거북선이죠. turtle boat, turtle ship이죠. turtle ship, 거북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 모양도 상상해보고, 이순신이 들고 있던 칼 모습도 상상해가면서 읽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을 걸어온 이유가 궁금하면 자료를 찾아보고 마침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어진다. Finally, 5, 6학년이 되면은 셀프 리딩, learning 스테이지로 스케일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5, 6학년까지 다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낭독해봤죠. 자, 초등학교 문해력 공부법. 학년 수준에 맞는 공부하기, 글쓰기가 있고,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줄긋기라든가, 보고쓰기라든가, 듣고쓰기라든가, 읽고 요약하기가 있죠. 자, 재밌었습니까? Is it interesting? 자, 구독, 공유, 좋아요, 알람 설정하면은 칭찬받습니다. 통찰력이 깊어갑니다. 깊어집니다. 컷! See you next time. 지금까지 공부 머리는 문해력이다. 초등학생 문해력 향상시키기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